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이날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시장도 휴장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마저도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유럽 시장은 이날 지난주 핵심 물가지표인 PCE 물가지표의 내용을 소화하면서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꺄끄시 지수 모두 0.7%대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5월장은 모두 다 마감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6월장의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비스포크에서는 다소 약한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포크는 지난 20년간 다우지수가 6월에 평균 0.7% 하락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 통계가 물론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ISM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 여기에다가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고서가 중요하겠죠.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예상 치인 67만 4천 건을 넘을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미국의 고용이 26만 6천 건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웠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덜어주면서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달까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2개월 연속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된다면 이건 경기 회복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가 있어서 이번 달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핵심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달 핵심 이벤트는 뭐니뭐니 해도 FOMC 회의일 텐데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달 CPI와 PCE 지표가 모두 연준의 기준치였던 2%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것을 핵심 관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요 일정들 염두에 둔 채 이번 주 시장과 또 이번 달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선물 시장은 이날 조기 마감됐지만 그래도 열리긴 열렸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WTI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인데요. 0.9%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OPEC 플러스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서플라이 가이던스, 즉 다시 말하자면 원유 공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더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그 기대감 덕분에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0.9% 오르면서 66.9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값은 0.2% 강보합권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모두 2%를 넘었죠. 인플레가 발생할 때 가장 이 대표적인 헤지 수단은 바로 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 가격은 1,900달러대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시장에서 0.2% 오르면서 1,909.5달러에 선물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 또 로제트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키워드일지 첫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핫뜨거입니다. 경제가 좋다는 얘기일까요? 네, 올해 이제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도 더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네.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날 OECD가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6.9% 성장할 것이다라고 점쳤는데요. 그러면서 작년에 -3.5%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또 지난 3월에 3.2%에서 6.5%로 미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후 추가로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 같은 성장률이 달성될 경우에 1984년 이후에 최대 연간 이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른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 상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백신 보급 등이 경제 정상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OECD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OECD는 또 이 제한 조치 완화가 미국의
소비와 그리고 전체적인 소득 회복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기존의 5.6%에서 5.8%로 역시 성장률 전망을 올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더 상향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부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부진하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2개월 연속됐기 때문에 그 경제에 좀 적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너무 좋게 나오면 아 이거 조기 긴축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키워드에서 뭐 나타났듯이 너무 뜨거우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또 차갑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4월에 미국에서의 신규 고용이 26만 6천 건 정도에 그쳤었죠.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를 했었는데 근데 이때는 어떤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를 완화해주는 지표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도 연준은 기존의 어떤 긴축 노선, 앞으로의 통화정책 노선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임을 계속해서 천명을 해왔고요. 이번에는 일단은 이 컨센서스가 67만 4천 건 정도로 고용이 가파르게 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고용이 좀 반등하는 게 시장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4월의 고용 부진이 어떤 긴축 우려 완화 그리고 또 시장의 호재로 해석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일시적이다라는 해석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UFG 같은 기관에서는 두 달 연속해서 만약에 고용이 부진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이제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면서 초조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지표 호조 후에 연준이 FOMC에서 경기 회복이 여전히 본궤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시장도 이 같은 평가를 듣는 것이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다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더라도 경제의 적신호보다는 낮다는 평가인가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지표가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너무 안 좋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연준도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비관적으로 보면은 또 시장이 좀 비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또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골디락스 지표가 좀 필요하다는 말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디락스가 되기 위해서는 예상치를 살짝 뛰어넘어 줘야 될 텐데 참 그게 돼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명품을 사야 할 때, 본부장님은 명품 사야 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뭐 자기한테 좀 상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닐까요? 아,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이 아닐까. 왜냐하면 명품은 단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이 항상 가장 쌀 때이기 때문에 명품은 또 지금 사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걸 또 달리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에는 또 명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이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명품 매출이 2019년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베인앤컴퍼니는 원래 명품 매출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에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그 시기를 올해로 확 앞당긴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서 예상치 못할 만큼 강하게 경기 반등이 나서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이비통에서 보면은요, 이 패션 및 가죽 제품 매출이 이미 지난 1분기에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나 더 성장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회복은 시작이 됐고 또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만 49.2% 회복을 했는데요. 그림을 한 가지 제가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S&P 1500 인덱스에 비해서 아웃퍼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펀드의 그 수익률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49.2% 올랐는데 S&P 1500 지수의 35.8%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아웃퍼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루이비통과 프라다, 버버리와 페라리 이렇게 익히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베리골드, 뉴몬트 이렇게 금 관련주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테슬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물가가 상승해도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계속 구매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매출이 정상화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면 명품주에 지금 투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월가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에 20, 30대가 명품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즉 이른바 뭐 코로나19 블루도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돈 쓸 데가 사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 쪽으로 보복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베인이라는 이 기관에서 참고적으로 2022년이나 2023년에 세계 이 럭셔리 브랜드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망을 다시 고쳐 잡은 것은 그 이후에 백신 보급과 그리고 경제 정상화 속도가 훨씬 빨랐다라는 뜻으로도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앞으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각국에서의 국내 럭셔리 이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베인이라는 기관에서도 해외여행이 정상화돼야지 럭셔리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즉 면세를 통해서 명품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이 선두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2025년쯤에는 중국이 글로벌 럭셔리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에서 극복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죠. 하지만은 그에 반해서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가 좀 짜게 식을 가능성을 좀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경기 향방 역시도 글로벌 명품 시장에 좀 이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플레이션 헤지로 한다기보다도 그러면 주요 타겟층이 어디냐를 봐서 그 타겟인 중국이 얼마나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명품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인텔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근데 여전히 좀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이 전해졌고요. 이날 이제 팻 게싱어 인텔 CEO가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업계의 단기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택 트렌드가 결국은 반도체 업계의 사이클에 폭발적인 성장을 야기를 했고 이 현상이 결국은 대대적인 또 공급 부족 현상도 야기를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중순에도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바라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됐고요. 참고적으로 인텔은 지난 3월에는 또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우리가 뭐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수요 업종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순히 이게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고 이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없어서 더 팔 수 있었는데 더 못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실적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나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좀 떠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업종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급 부족 문제를 반영하고도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은 반도체 주 전반의 펀더멘털은 아직도 좀 견고하다는 점을 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좀 관련을 해서 BK자산관리라는 기관에서도 공급 체인 문제 해결에 매우 긴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하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따른 하락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수혜 업종을 좀 꼽아보자면요. 이 파운드리 업체가 당연히 좋겠죠.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주 역시도 관련해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처럼 좀 공급 부족 문제가 좀 심화가 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생산 역량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협회죠. 세미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4월에도 북미에서의 반도체 장비 수주액이 34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나 급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또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조금씩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금 당장 수주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이 반도체와 직접 연결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조정시 매수의 기회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뭐 해석하는 게 맞을 네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과 또 관련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주의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운드리 업체들도 뭐 예전에 공급이 좀 과잉돼서 몇 년간 좀 고생을 했던 그런 네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섣불리 또 생산 역량을 좀 늘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물론 이제 파운드리 업체는 아니지만은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 실적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메모리 칩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아직도 견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실망감으로 또 작용했던 그런 이 단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